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네, 황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강배 육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반장 역할 맡은 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쌍갑포차가 너도 갑, 나도 갑, 쌍방간의 갑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쌍갑 토크를 진행해 볼 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다 반말로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존댓말을 최대한 안 하신 분께 어마어마한 선물이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난다. 미슐랭 3스타 쌍갑포차. 탐나네요. 오늘 저 선물 탐납니다. 미슐랭 3스타. 아내 생일이라서 가져가야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창근아, 네 덕분에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좋았다. 많이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예뻐해주고 화이팅! 연출 잘하고. 강림 안 보십니까? 이거부터 찾아볼지입니다. 쌍! 쌍갑포차 대박나서 갑! 갑자기 포! 포상유가 차! 차라잔! 차라잔, 아 차라잔! 짜라란! 쌍! 쌍갑포차로 와. 갑. 갑오징어, 해삼, 멍게, 메뉴가 가득. 포. 포장은 안 돼. 차. 차례로 오게나. 오. 괜찮은데? 쌍. 쌍스러운. 갑. 갑들에게 전한다. 포. 포기해라, 갑질. 차. 찾아가서 혼내주기 전에. 오. 좋은데요? 아. 좋은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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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놓고 욕하라는 얘기 약간 아까 느낌이. 한강배라는 캐릭터를 내가 연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 한강배라는 캐릭터를 더욱 빛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한 잔 사. 크로스. 그거 안 먹어. 하도 오래전이다. 딱 스무 살이 된 해에 아버지랑 함께 처음으로 술을 마셨지. 술은 아빠한테 처음으로 배워야 한다면서 아빠가 이제 술을 권하셨는데 그때는 술이 별로 맛도 없고 이걸 왜 마시냐면서 그냥 아빠한테 안 마신다고 라고 좀 응석을 부렸던 기억이 있어. 근데 지금은 아빠랑 같이 뭐 낚시를 가거나 하면은 아버지랑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술인 것 같기도 해.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지금. 마시면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뭐야 이 사진을 왜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이게 스카이캐슬 드라마 그 종방연에 입었던 건데 겨울쯤에 내 생일이 있는데 또 그 드라마가 또 잘 돼가지고 기쁜 마음에 사 입은 거야 내가. 뭐 안 되나 좀? 약간 그 넷플릭스 쿠션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패딩이냐 코트냐 뭐 말 많이 하면서 그 나의 패션 세계를 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던. 근데 나에게 패션이란 어쨌든 위로 같은 거라서 내 만족이니까 개인 취향이니까. 야, 되게 멋있는데 옷 좀 볼 줄 아네. 리스펙. 그래 우리 거야. 한번 빌려줘. 사이즈가 안 맞을걸? 그럼 연락하라고. 동시 연령으로 나는 그냥 꼴찌인 거 같은데. 아니 네가 제일 많아 보여. 그래? 나는 성재가 가끔 정신 연령이 좀 있는 느낌? 나는 가늠할 수가 없어. 정신 연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해줄게. 고마워. 어린 나이부터 완전 연장 작가까지 500년대. 감사하고 발령기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칭찬해줘. 진짜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장난 아니야. 밑보왕 갖고 싶다 그거. 밑보채로. 오빠는 근데 원영이는. 우리 원영이 연기 잘하지. 안 믿어. 나도 믿어. 나 안 믿었는데 쌍갑포차 하면서 좀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고 잘 때 좀 무섭긴 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생의 이야기도 같이 스며들어 있고 한이 서린 귀신들도 가끔 나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자려고 누우면은 좀 쎄한 느낌이 들어. 귀신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는데 고개가 갑자기 안 돌아가는 거야. 멀쩡했던 고개가. 친구가 나를 빙빙빙빙빙 돌리면서 소금을 뿌렸어. 내가 고개를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멀쩡한 거야. 그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그 뒤로는 아 그래 있구나. 갑자기?
어 너무 어려운데 이상윤 양세형. 이상윤 양세형. 이상윤. 아 너무 다들 잘 챙겨주는데 상윤이가 같은 아파트에 동에 살아 가끔 먹을 것도 있으면은 이제 챙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성향도 되게 잘 맞고. 되게 잘하는 수육. 오 수육. 수육 삶는 거잖아 그냥. 조리네 조리. 그냥 삶으면 맛이 없어. 아 그래. 그럼 그 다 그 맛있게 먹는. 삶아서 그게. 나오는 요리라고. 그럼 난 계란 후라이. 나 진짜 맛있게 할 수 있어. 계란 후라이를. 응. 그 백종원 선생님의 김치밥. 몸빨? 좀 별로 근데 안 좋아해서. 평상시에 안 입었어. 저번에 입어서. 왔을 때 파이랑. 어, 어 있지 있지 우리 드라마에서 한 번 있지. 멀끔하고 확실히 잘 어울리더라고. 전국에 계신 양장점 관계자 여러분. 양장점. 제게 좋은 슈트로 협찬해 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존댓말 난무하고 어, 있지. 잘했어. 앞으로의 연기에 대한 포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구나 라고 계속 느끼면서 배우면서 하고 싶어. 끝까지 못 찾지만 그 답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싶어. 답이 없지, 연기에. 연기엔 답이 없으니까 재밌는 거지. 하드라도 한마디만. 어,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모여라. 몇 안 되는데. 단체 활동 좀 해. 깔끔하게. 없대니까.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모여서 뭐... 이름 좀 만들어. 그래 하나 만들어 갖고 와. 어? 정음이 2년 만에 바뀌잖아. 기분이 어때? 나 너무 행복해. 잘하진 않지만 연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드디어 연기를 하게 돼서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진짜 행복해 보여. 아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질문만 아니 당연히 강배라고 해야지.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어. 사실 내가 봤을 때 진짜 캐릭터 대박이야. 강배? 어. 강배! 지금까지는 약간 껄렁한 캐릭터나 반항적인 그런 캐릭터를 했다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한 아이는 또 처음이라서 나랑은 좀 반대인 성격이라 더 끌리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 할게요. 할게요, 그 계약. 한 달 동안 9명 계약할 테니까 안동댁 아주머니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 답 너도 고생했다. 고생했어. 성경훈님이 6번. 그렇게 많이 했구나. 성경훈님이 4번. 오, 오 선방했다. 3번. 야, 원영이 형 또 다 가져가시네. 그거밖에 안 했어? 야, 흥년이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등장. 등장. 자, 쌍가포차의 미슐랭 3스타 3종 세트. 와, 이거 맛있겠다, 싶어. 아, 귀엽다. 와, 이거 많이 있네요. 자, 딱 꼬이면 하나 나눠. 아, 꼬이면. 네. 뭘로 하지? 그러니까. 왕다리 오징어. 아, 이거 좋은 건데 또 딱 알고 가져가네요. 네, 하나씩만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반대쪽 뭐 있네? 좋은 갑데이. 이거 처음 갑지. 아, 초원갑도 마음에 드네요. 깨알잼이야, 이런 게 우리 네, 드라마. 미술들이 저희 쌍꺼포차에 다 있죠? 그쵸. 아, 오늘 이렇게 유쾌한 미션을 주신 넷플릭스 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쌍꺼포차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쌍꺼포차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